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을 내세우며 정당공천 유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 경북 본부, 대구 경실련, 체인지 대구 등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당공천 폐지 즉각 추진하라! 추진하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내놓지 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당 표방제를 위헌 소지가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정당 공천이 마치 위헌인 것처럼 자꾸 왜곡되게 허위 사실을 국민들한테 자꾸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여부를 검증하려면 국회가 가진 입법권을 통해 국민들에게 입법 대안을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단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를 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그 법안에 어느 부분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가는 방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 한편 전국 100여 개 민관단체로 이뤄진 정당공천 폐지 시민행동도 향후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기로 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